오, 봄은 선동열이야. 와. 우리 알렉스님 와인더 마시고 와인더. 오, 야, 158kg. 오, 와. 아, 맞췄다. 자, 테드 한번 던지시고, 테드 한번 던지시고. 두 번 연속 맞히면 1등입니다. 오! 그냥 살살 하면서. 와! 모가지. 자, 우리 최영민 씨. 오! 아, 떨어뜨려서 맞히려고? 와! 야, 나 또 변하고 던지는 분은 또 처음 봤어. 자, 우리 새로 오신 분. 예스. 예. 와, 끝내준다. 야. 어렵다. 오! 오! 두 번 맞췄죠. 와, 1등이다. 예. 와, 이거 재밌다, 의외로. 와! 아이고! 아! 야, 심장을. 야, 심장을. 야, 이천사님. 야, 제작 이천사님. 예, 어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우와! 우와! 화이팅! 박수! 예. 와! 가슴 전통. 오우! 왼쪽. 어, 맞았어. 얼굴 맞았어. 어려워. 용산 청독도 1번 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 매국노 독도 반역자 윤석열을 처단하라. 민생 파탄 의료 대란 윤건희를 기소하라. 한반도의 전쟁 온다 위기 저장 중지하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리 전쟁 웬 말이냐. 뇌물 수수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명시 정권, 김씨 정권, 윤씨 정권 파도하자.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동지는 안 돼요. 이빨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아서서 나가리. 개인적으로 사실 이민 오고 나서 한국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한국에 자주 방문하지도 않고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점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또 한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연히 카페에서 갔다가 이천사님이 올린 거 보고 기회가 되면 한번 참석해봐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오늘이 올해 마지막 집회라고 해서 예, 좀
나와봤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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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들 처음인데요. 빨리 지금 그 윤성열, 김건희 빨리 내려와서 무엇보다도 좀 안심하고 모든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고 우리 민주주의 원래 잘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네. 또 다시 제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또 이렇게 처음 왔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내셔널하게 얘기를 뭐 그냥 다 커버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해서 넘어가 버리는가 한국 그 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그걸 느껴서 많이 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계속 뉴스 시간에 뉴스가 나오면은 그것도 한국에 그분하고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김건희 사건도 나오는데 좀 많이 이해가 어쩌면 저렇게 돌아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최근에 집사람이랑 집에서 하는 일이 늘 뉴스 보는 건데 오늘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애엄마한테 매불쇼 보라고 재밌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돌아가는 분위기도 파악할 겸 보라고 해가지고 애엄마도 운동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참담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광복 후에 우리나라가 최대한 민주주의에 가까워졌다고 또 자랑할 만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부와 살아서 전자정부 꾸려가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처벌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참 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호주에 있으니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지만 저의 이제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다 그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의문에 타는 그런 부분으로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신나
정말.